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 에어컨의 마치입니다. 부기사들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. 왜냐하면 에어컨 일이 굉장히 힘들다, 보수가 짜다, 늦게 끝난다, 주말은 없다, 뭐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안전운전, 안전차고 또 유의해서 다치는 일 없이 돈도 많이 버시고요. 여러분들이 새해가 오고 시즌이 다가오기 전 가장 고민하는 한 가지, 이런 것도 있겠지만, 그러면 어디 가서든 뭐 돈 버는 거 걱정을 하겠습니까? 부기사를 찾는 겁니다. 야, 요즘에 부기사님들 잘 안 구해지죠? 알바, 뭐 알바 천국, 자코리아, 임팩트, 뭐 여러 가지 뭐에다가 공고를 올리면 예전만 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에어컨이 빡세다, 힘들다,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인식들을 벌써 가지고 계셔가지고 채용이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자, 2022년 부기사님 구하셨나요? 뭐 지인? 아니면은 뭐 작년에 했던, 아니면은 뭐 계속 했던 동료? 저는 팀이 있습니다. 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때라든지, 여름에는 그 수요가 많은 곳은 가정용 에어컨이잖아요? 그리고 빨리빨리, 네, 수금도 되고. 아이, 좋아!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가정용 에어컨이 저는 가장 낫다라고 봐요.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잡히게 되면은 가정용 뭐 잠깐만 멈춰놓고 현장 쪽으로 가는 편인데, 현장 갈 때는 동료들이 다 달라붙습니다. 그런데 가정용 할 때는 다 개개인의 부기사들이 다 있어요. 에어컨 시즌이 돌아오고 젊은 친구들, 아니면은 좀 취업에, 예, 또 아니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, 에어컨에 계속 그 일을 했는데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뭐 이런 제대로 사수를 만나지 못해서 좀 마인드가 깎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채용 시장에 쓰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절반은 다 어디로 가셨냐? 배달입니다. 그러니까 오토바이만 어떻게 뭐 중고로 아니면 새 걸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 배달 센터를 들어가게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, 그냥 뭐 평균적으로 한 2-300 정도는 벌이를 한다라고 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, 내가 하고 싶은 타임에, 네, 그럴 때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, 뭐 자유롭죠. 네. 미치도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4,500, 600까지도 번다라고 합니다. 지리를 알거나 주소 같은 것들 좀 익혀놓고 배달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배운다면 금방 현장에 투입해서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. 에어컨 기술은 정말 저도 지금 10년차 넘었거든요.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아직도 어떤 설치가 조금 더 좋은지 고객이 봤을 때, 그 다음에 내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게 하는지, 네,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 어떤 건지,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자리를 써야 되고 어떤 항상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이나 열정이 좀 있으신 분들은 1년 정도면은 가정용 설치에 바로 투입하셔도 나는 좀 완벽하게 배우고 서비스까지도 좀 배우고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, 다음 자기가 도급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분들, 아니면은 정말 사수가 일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사수랑 같이 수입 분배해서 하시는 분들, 여기에서 임금이 적다라면 적을 수도 있고요,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신입기사님들,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, 기본 공구라든지 장비 사용을 언제 해야 되는지,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, 이름이 뭔지 먼저 익히셔야 돼요. 벽걸이 설치의 순서, 스탠드 에어컨의 순서, 트위너 에어컨의 순서,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고, 내가 뭘 갖다 줘야 되고,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좀 빨리 끝나는지, 이런 거 자체부터가 만들어지려면
보조로서 두 달 정도는 돼야 네, 그래도 내 사수한테 맞춰서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수많은 보조 기사님들이 거쳐갔고요. 그 중에 그래도 일의 열정, 그 다음에 메리트를 느끼신 분들은 지금 몇 분이지? 에어컨 기사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한 11명에서 12명 정도 돼요. 이 친구들하고 그만둔 친구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우선은 첫 번째,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소공포,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껴가지고 일을 못하는. 세 번째는 이 바쁜 환경 속에서 체력이 안 되거나 힘이 없거나 못 이겨내시는 분들. 자기가 성실하지 않아요. 그게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. 아이, 늑대 새끼 어떻게 개무트로 들어갑니까? 그런 불성실한 부분. 저도 세 번의 기회는 줍니다. 저랑은 다른 부기사라는 분이 고객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분들은 또 못 참죠. 이런 분들은 가차없이 원아웃입니다. 거짓말하시는 분들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. 정말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배관만 가져오라고 했다고 배관만 가져오는 분들, 네, 정말 센스 없죠. 네, 보온제도 가져와야 되고 냉동테이프도 더 필요하고 전선도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익혀주시는 분들은 그만큼 월급 인상이 빠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더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고 더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차에서 넌지시 한번 물어봅니다. 진짜 에어컨 할 거니? 에어컨 이라는 거 어때? 이런 거 물어보면 당신이 지금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. 안 돼! 업무를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에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은 조금 담아 놓으셔야 돼요. 능력이, 자기의 자리가 주기사가 되거나 높아졌다면 저는 그만큼 그때는 대우해 줍니다. 그분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. 제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.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. 내가 평생 써먹을 기술을 알려주는 겁니다. 누가? 여러분들의 사수가 일을 하면서 기술도 배우고, 내가 지금은 비록 200에서 250 뭐 그렇게 받는다고 하지만 1년, 2년 뒤에 내가 역량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나도 개인 사업자로서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. 여름에는 잘 되는데 겨울에는 뭐하지? 이런 고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하지만 모든 기사들이 그런 고민을 안고 에어컨을 합니다. 하지만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뜻이 생기고 또 길이 보이게 됩니다. 이게 또 일이 또 막 또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. 그 조바심이 나요. 일이 없어서. 그런데 이 좀 고참 분들은 그때 즐깁니다. 네. 여행도 가고 낚시도 가고 네. 가족들이랑 또 못다 했던 그런 추억도 쌓고 여유를 가지게 되면요 인상부터가 틀려지고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갖추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에어컨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, 늦게 끝나, 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에어컨 못 하세요. 내 사업을 내 기술로 수입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에어컨 업종으로 오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. 간혹 카페에서는 에어컨 하지 말라고 그래요. 왜요? 당신들은 하고 있으면서 왜 하지 말래? 젊은 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에어컨 설치 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
반대는 아니에요. 아니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매해 힘들다니까요. 아 일할 데가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아는 거 다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런 기술직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지금 뭐 제 선배님들이나 그 위에 분들이나 뭐 저희 쪽이나 열심히 에어컨 설치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를 올려놓고 있고요. 상대적으로 봤을 때 LG나 삼성이 물류가 지금 너무나 비용이 적구나, 그 다음에 처우가 부당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주게 할 겁니다. 그거는 바로바로 나타나진 못하고 있겠지만은 아마 곧 그렇게 될 거예요. 왜냐? 제가 LG에서 나왔잖아요. 물류에서 나온 이유가 LG에서 바꾸지 못한 것들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. 바뀔 수도 있잖아.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. 안 바뀐다고. 스톰도 안 바뀌는데. 스톰도 안 바뀌는데. 라는 영화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. 그 말이 맞아요.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. 네. 동등한 위치에 있는 곳에서 제가 LG, 삼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려고요.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미지수지만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제 개인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블로그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로 해가지고 또 설치 업무들도 좀 많고 견적도 많고 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. 뭐 계획은 정말 많아요. 많은데 이게 또 황 팀장도 바쁘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뭐 촬영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해서 이제 업로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촬영 시간도 필요하고 편집 시간도 필요하고 연간 매출액이 좀 많이 올라가고 하면 촬영팀, 편집팀 따로 두는 것으로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그런 날이 오겠죠. 또 공구들을 또 좋아하고 또 자재들 또 새로운 거 써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냥 관심이 많은 거예요. 제가 뭐 물건을 판다, 뭐 광고를 받는다 그런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좀. 아, 제가 어디에서 광고를 받아요. 저기 2000밖에 안 돼요 구독자.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보세요, 한 영상당 500회 600회 봐요. 그 500회 600회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업체가 저한테 이런 광고를 하겠냐고요. 저는 광고 받았으면 받았다 말씀드려요. 제가 그때도 나눔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받았을 때 네,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나중에라도 제품 리뷰를 하거나 뭐가 좋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네. 뭐 참 리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. 네. 제 입맛에 맞아서 저한테는 맛집이지만 황 팀장한테는 또 맛집이 아니에요. 전부 다 해야 될 순 없습니다. 어이가 없네. 에어컨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, 그 다음에 에어컨에 관심이 있는 분들, 에어컨을 시작을 하세요. 네. 여러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이 에어컨 시장도 더 좋아집니다. 뭐 늦게 끝나는 거, 다른 데보다는 좀 임금이 좀 적다라는 느낌? 좀 힘든 거?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왜냐면 기술을 배우시는 거잖아요. 평생토록 쓸 기술을. 업체마다 사항이 틀려요. 어디는 식대가 포함이고 뭐 교통비도 지원이 되고 정해진 시간보다 넘어가면은 뭐 대당 뭐 얼마 뭐 시간당 얼마 그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시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쌍욕하겠죠. 하지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
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설치한 정말 완벽한 에어컨을 고객님 에어컨 설치 다 됐습니다. 예, 정상 작동 잘 되고요. 냉방 잘 나옵니다. 온도는 13에서 15도 정도 나옵니다. 에어컨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. 실외기와 실내기 간의 배관 진공 상태는 훌륭하고요. 냉매도 충분하게 잘 있습니다. 문제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. 이런 뭔가 설치하고 나서의 보람, 또 고객이 만족해하는 그 뿌듯함, 엔지니어로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탁 엘리베이터 타고 탁 내려가면서 에어컨 설치하셨구나. 저희도 에어컨 설치해야 되는데. 이러면 탁 명함 전화 주십시오. 얼마나 뿌듯합니까? 이 에어컨 엔지니어로서의 그 삶 정말 가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많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에어컨 부기사는 힘들다, 늦게 끝난다, 위험하다, 뭐 임금이 적다, 이런 편견들 버려주시기 바랍니다. 더 가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굳은 살 정도는, 내가 흘리는 피 정도는, 네. 피한다. 이 뭔 개소리야? 내가 흘리는 땀 정도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의 미래를 구축해 줄 겁니다. 너무 멋있어. 저는 그렇게 믿어요. 앞으로 촬영, 설치 중 촬영을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와트였습니다.